최근 국립공원공단 야생동물보전원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반달가슴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지리산 탐방로에서 목격이 됐기 때문인데요. 뿐만 아니라 산을 찾았다가 멧돼지 등 산짐승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 뉴스캐스터 연결해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함현지 캐스터. 네, 오늘은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지리산 탐방로에서 반달가슴곰이 발견됐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? 네, 원래 그 반달가슴곰은 그 숲속에서 이렇게 사는 야생동물인데 최근에 그 개체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서식 환경이 넓어져가지고 사람들과 맞닥뜨리는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. 지리산 반달가슴곰은 원래 그 지리산 지역에서 2004년부터 생태복원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적정 개체수를 약 50마리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현재 그 89마리까지 늘어나서 원래 있는 그 서식 환경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등산로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는 농가에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곰 하면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공격성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. 이러한 곰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? 네, 곰은 그 공격성이 있는 야생동물입니다. 생태계 상위 포식자이고 하기 때문에 곰을 맞닥뜨렸을 때는 그 곰을 위협한 행동을 하지 말고 일단 그 뒷걸음질 치면서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동하다가 혹시 이렇게 넘어졌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. 그 넘어져 있을 때는 그 손을 이렇게 목 뒤로 해서 자신의 몸을 가장 적게 이렇게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그 곰이 더 자신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방법이 필요하고요. 사실 그 산행을 하면서 보통 이제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 다니지 말고 그 2인 이상 이렇게 다니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 필요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 등산 가방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방울 같은 걸 달아서 야생동물에게 자신이 이동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이런 전략도 매우 필요합니다. 네, 지리산에서 보였던 반달가슴곰의 특징도 궁금해지는데요. 어떤 특징이 있나요? 네, 그 반달가슴곰은 그 우리나라 그다음에 그 일본, 중국 등 동북아시아에 서식하는 그런 대표적인 상위 포식자인데요. 우리나라에서는 그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생태계의 상위 포식자이면서 또 우리가 핵심종 그다음에 깃대종 이렇게 부르는데 생태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종이고 야생 동물의 그 어떤 그 건강성을 위해서 그 곰의 출현이라는 곰이 서식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. 하지만 이제 현재 개체수가 그 원래 이제 지리산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너무 많기 때문에 곰들이 이제 민가에 출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이제 벌들은 그 꿀을 좋아해가지고 양봉 농가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. 산에는 또 뱀도 많은데요. 이 뱀을 만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네, 뱀도 그 야생동물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위협하는 행동을 보이면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보입니다. 따라서 이제 뱀을 만날 때는 뱀과의 그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등산 스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뱀을 이렇게 그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. 자극적인 향수나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냄새 이런 걸 통해서 뱀이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. 그렇다면 멧돼지 등과 같은 산짐승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. 네, 멧돼지도 그 반달가슴곰과 마찬가지로 그 굉장히 그 이동이 빠르고 그다음에 달리기를 굉장히 잘합니다. 그래서 멧돼지도 맞닥뜨렸을 때 등을 보이고 이렇게 뒤로 가지 말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천천히 그 뒷걸음질을 통해서 그 지역을 천천히 빠져나가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. 마지막으로 동물들과 사람들이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말씀해 주시죠. 네, 야생 동물도 우리 그
자연의 그 지구 생태계의 그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배척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. 최근에 이제 사람들과의 이제 이런 그 충돌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서식 공간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 야생동물이 우리 자연생태계 일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공존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